데일리 플로트 365 2월 2일입니다. 네, 오늘은 텅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플루트를 하실 때 텅잉은 왜 하는 건가요? 네, 텅잉을 하는 이유는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다. 내 공기를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론서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텅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서랍이 이렇게 찬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이제 뭐 반찬통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바로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텅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음을 내든 중음을 내든 고음을 내든 어떤 음정을 내든 간에 그 음정이 어디에 있는가 포커스를 한 번에 조절해서 압력과 동시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텅잉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텅잉에서 부드러운 텅잉과 좀 강한 텅잉 이런 좀 나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텅잉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되는데요. 한번 받아 적어 보실까요? T D L K H T D L K H 네. 그리고 R에는 O U E I O U E I 네. 텅잉을 할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읽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토, 도, 로, 코, 호. 투, 두, 루, 쿠, 후. 터, 더, 러, 커, 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텅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플루트 텅잉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 오늘은 텅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텅잉은 왜 하는 것인가? 텅잉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